주말 때인 거 같을까? 아, 그런가? 그럼 난 월요일. 연초 3월달 붙지 않았어, 이 3월. 연초 내가 너가 그 왜 다니냐? 그 처음 들어가서 오지 않았지. 그렇지. 언제 다녔어, 그치? 기억 안 나. 밥 끊고 다녔나? 밥? 나밥 다녔어. 그걸 왜 다녔어? 거기 회원한 데로 다녀오면 손도 쭉 구워라. 한 200원 줬냐? 없는 거 같은데. 회원한 데로 갔는데? 아, 야, 그게 승환이 있어야 숙제 되는 거야? 봤냐? 승환이야, 숙제하는 거 봤어. 주거. 무슨 말? 아니, 별로 안 어렵거든, 이상한 문제. 거의 나무 양식이 안 될까? 아, 근데, 태어나 처음 보고 눈이 비어가지고, 눈도 신기하게 비어가지고. 다 족보닥터에서 뽑아오는구나. 너도 뽑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저 주보도 안 나와. 아니, 그런 걸 시험에 본 적이 없어. 졸라 못 가르치면서 문제 어렵게 어려운 거 뽑는다. 무작정 수학생 같지. 박치고 그렇게 하는 문제 똑같은 거 같아. 자, 오케이. 자, 퀸이 방금 마스터 해가지고 그전에 4호만 할게요. 4호만? 어, 내 꼬질. 네가 먼저 해. 네가 투별한 데가 한다고. 아, 내가 못할. 해봐. 진짜. 퀸이랑 광고? 그래. 자, 59번. 에이. 이게 아이엔진데. 오케이. 그래. 이거 아이엔지죠? 진짜요? 자, 왜 그렇죠? 디보티드? 디보티드? Devote. 디보트 A to Devote A to B죠. 초가 전체가 예, 디버트 뜻이 뭐죠? 투표하라. 시발라마. 봤죠? 헌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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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은 디버트하고 A가 뭐가 나와? 보통은 이제 시간이나 어떤 뭐 시간이 좀 많이 나와. 그래서 뭐 하는 데, 이거 하는 데에 이런 시간을 바치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Devote. 이걸 헌신했다. 매일 몇 시간을 이거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to the ing, retrieving. retrieve가 뭐죠? 그쵸. 뭐 다시 회수하다. 이런 거죠. 회수하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B는? was set up 해야죠. 뒤에 이제 목적 안 나왔고. 아니야. was set up 아니야. 셋업이지. 왜 셋업이죠? 페이크하면 된다고 했으면 여기서 주어가 뭐야? 프레드죠. 프레드가 주어고, 맞아. 이게 SV 나왔잖아. SV 나왔는데 여기 또 SV 나오면 안 되죠. 여기 SV 나오는데 또 쓰려면 여기 엔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접속사가 안 나왔던 상태에서, 자, 분사 구문이어야 돼.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분사 구문이니까 이제 워전 안 되고 이 셋이 여기 PP죠.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PP. 자, 그거고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not only 벌었어. 그 다음에 60번에 1번은 맞아요. 맞죠? while은 뭐다? 접속사다. 그래서 뒤에 절이 오죠. So, such medications가 주어고, 그 다음에 cure가 동사죠. 뒤에 절이 왔기 때문에 접속사, while이 맞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맞아요. 왜 그렇죠? 주거정보의 수동. 그렇지. 투명 수동. 왜 수동이죠? 하운드의 가운데 뭐라고? 아니요. 이사 계속해. 대리 강을 강이 오염된 거니까. 자, 오케이. 그래요. Research conducted on the rivers. 대조로. 자, 이 research가 주어져. 여기 conducted가 뭐예요, 지금? 얘가 동사입니까? 아니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죠? 얘가 PP예요. 그러니까 뭐 강가에서 실행된 실험은 뭐 얘가 했다. 얘네들이 컨테미네이트 되었다라는 걸 발견했다. 그 얘네들이 무언가긴 한데. 자, 얘가 뭐다? 오염된 거다.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 수동. 그러니까 얘가 오고 얘가 오스인데 오랑 오스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잠깐만, 1번, 2번 맞고 3번. Becoming ing. 왜요? 인 뒤에 의미상의 주어고. 자, 그렇지. 여기서 동사가 뭐예요? Results가 동사죠. Overexposure가 주어. 그 다음에 results in. Result가 동사. SV 나왔는데 여기 in 나오고. 전치사 뒤에, 여기 ing가 그 전치사의 그 목적으로 나온 거죠. 어제 했던 그 동명사죠. 동명사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오케이, 됐죠? 3번. So result in 이런 건 조금 잘 보고. 네. 뭐 result in이랑 in ing랑 그 result in이라는 것도 있고 in ing도 있잖아요. 뭐가 더 우선지로 해석해야 돼요. 아, 뭐 이렇게 나오면? 네, 해석은 result in이 맞거든요. result in이에요. in ing보다 result in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result in이 맞고, 네. 만약에 뭐 result가 아니라 그냥 in만 나오면 뭐 당연히 in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이 result in이에요. result in의 반대말이 뭐야? in result. 미친다, result from이죠. 아, 그러니까 너희들 result in 하면 바로 거기 적어. result 반대말이 result from이에요. 그러니까 result in 하고 result from 어떻게 반대죠? 중심적으로 산출하는 거랑 데이터 산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result in은 그 result in 뒤에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고 result from은 뭐가 나온다? 목적. 원인이 나오죠. 원인. 그러니까 so result in은 결과, result from은 원인.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자, 4번. 4번은 맞죠? 네. 왜 그렇죠? 수동 바이러스. 바이러스 입장에서 변형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맞죠. 왜 맞다? 다 수동사 이거로. 뒤에 근데 얘가 디스커스는 어떻게 나온 거야?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그럼 디스커스는 뒤에 뭐를 붙이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전치사. 전치사 뭐? 미드. About. 그래서 디스커스는 여기 뒤에 about을 쓰면 안 되는. 지금 그러니까 5번의 미주치 디스커스는 디스커스 about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야. 그 앞에서 일단 물어보고요. 자, 61번. 네, 너희가 안 풀어드리죠. 저는 57번 안 풀어드리죠. 자, 그러면 마무리 합시다. 자, 너희들 일단 주교제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고 일단 수능만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하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학교 너희 그거 설명 이제 시작해서 그래요. 조금 자세히 좀 보면서 하고. 자, 그럼 61번부터 64하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은 58쪽에 보면은 65번부터 있죠. 65번부터 68번 있고 하는데 일단은 거기 72번 있죠. 거기 72번까지 해오도록 합시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예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 그 단어 하는 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3개 해오고, 어원 하는 거, 그다음에 듣기랑 영상이랑 모의고사 보는 거 있죠. 자, 예서 어떻게 오래? 뭐라고? 듣기?